전자기학, 장애 개념 및 수학적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 출제입니다. 전기적 힘은 우리 모든 위치별로 쿨롱의 법칙을 이용하여 계산 가능하다는 걸 지난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3차원 공간에 지금 여기 빨간 공으로 전하를 표현했을 때 이 전하가 주변 공간에 미치는 전기적인 힘, 쿨롱의 법칙으로 계산되는 전기적인 힘을 그래프로, 그 전기적인 힘의 세기를 이렇게 그래프 높이로 나타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Let's go back to a two-dimensional. 이 3차원 표현에서 2차원 표현으로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쿨롱의 법칙이 여기 써 있습니다. 원점에 놓인 전하는 소스 전하라고 하고 지금 임의의 위치로 다양하게 이동 중인 이 두 번째 전하는 테스트 차지라고 이름을 부르도록 합시다. 이 상황에서 쿨롱의 법칙에 대입해야 되는 분모는 두 전하의 위치 차이, 이 벡터로 정의가 되는데 첫 번째 소스 전하가 원점에 있기 때문에 그 차이 벡터가 그냥 단순히 두 번째 테스트 차지의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은 이렇게 편해지는데 이 편한 표현을 통해서 계산되는 쿨롱의 법칙으로 계산되는 힘의 방향과 크기는 이렇게 초록색 화살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록색 화살표의 방향은 이제 화살표의 방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힘의 크기, 힘의 세기는 이 화살표의 길이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위치별로 계산이 가능한 쿨롱의 법칙을 통해서 계산되는 그 힘을 화살표로 다양한 위치에 대해서 나타낸 그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이 빨간 점 테스트 차지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위치의 예시들에 대해서 쿨롱의 법칙으로 계산되는 힘의 크기와 방향이 그려진 그런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 딱 여기 그림이 그림으로 그려진 빨간 점 이외에 그 어떤 점에 빨간 점, 그 테스트 전하를 놓는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맞는 초록색 화살표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간 속의 모든 점에 대해서 어떤 벡터가 그려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이런 어떤 공간을 벡터 장이다 그렇게 부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의 개념은 그렇게 모든 공간에 대해서 어떤 값, 어떤 수학적인 값, 이게 사실 벡터일 수도 있고 벡터가 아닌 크기만 있는 스칼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모든 주변 공간적인 위치 지점마다 어떤 값을 갖는 그런 공간적인 분포, 그걸 그렇게 정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이라는 개념은 꼭 전기에 의한 장이 아니라 다양한 경우에 의해서 생길 수 있지만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상황은 두 개의 전하로 인해 전기적인 힘이 공간에 분포하는 그런 전기장에 대한 상황입니다. 이걸 보시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전기장은 벡터장이죠. 공간 속에 분포하는 것은 벡터입니다. 다시 3차원으로 전기장을 다르게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자, 사실 모든 공간 속의 지점마다 화살표를 다 그리면 화살표가 너무 길어서 서로 겹치게 될 수도 있고 모양이 보기가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이 자체는 그러니까 길고 짧은 화살표는 일단 무시하고 전체적인 화살표의 방향만 선으로 나타내는 그런 방법을 전기장 선 표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림을 같이 좀 보시도록 하시죠. 중앙에 원점의 전하가 있는 상황에 쿨롱의 법칙에서 계산되는 모든 벡터, 모든 위치에서의 벡터의 방향은 사실 이렇게 중심을 향하거나 아니면 중심으로 멀어지거나 그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이 전하의 위치가 가까울수록 전기적인 힘은 세지고 멀어질수록 전기적인 힘이 약해진다는 건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보기도 좀 더 낫고 표현도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전하를 이제 음의 전하, 양의 전하, 음의 전하 이렇게 두 개의 전하를 놓고 이제 양의 전하를 하나, 임의의 위치에 대해서 다양하게 놓고
두 전하로 인해서 받게 되는 두 가지 힘을 다 결합했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장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표현하기 위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현재 테스트 전하가 이 위치에 있었을 때첫 번째 소스 전하로 인한 벡터 힘,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스 전하로 인한 벡터 힘을 그렇게 벡터 합 더하기로 구할 수가 있는데, 모든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은 아니지만 다양한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두 전하로 인해서 받게 되는 벡터 힘의 합을 화살표로 나타낸 결과가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양의 전하 부근 쪽에서는 그 양의 전하로부터, 테스트 전하가 양의 전하이기 때문에 소스 양의 전하로부터 멀어지는, 서로 밀어내는 방향의 화살표들이 생기고, 음의 전하 쪽으로는 그 끌어당겨지는 그런 상황, 벡터의 분포를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다시 이렇게 화살표로 보면은 조금 뭔가 상황이 명쾌하게 보이지가 않는데, 전기장 선 표현법을 이용하면은, 그래서 방금 그 화살표들을 어떤 선 위에서 쭉 이어나간 그런 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다양한 위치에 따라 테스트 전하를 이동시켜가면서 그냥 선만 나타냈을 때, 선의 방향만 나타냈을 때 이런 전기장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 화살표가 지금 이 특정 이 테스트 전하의 위치에 대한 쿨롱의 법칙으로 계산되는 그런 벡터인데, 그 전기 힘의 벡터인데, 그 방향에 따라서 쭉 선을 이어가면은 전기장선 표현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전기장의 다른 표현법일 뿐인데요. 여기서 지금 근데 재밌는 거는 두 개의 전하, 한 쌍의 전하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주변의 전기장 모습을 이렇게 전기장 선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의 전하 하나와 음의 전하 하나가 있는 상황을 전기 쌍극자라고 부르는데, 전기 쌍극자로 인해서 생기는 전기장 선들은 보면은 자석의 그 자기장선, 여러분 중학교, 초등학교 때 자석 주변에 철가루 놓고 보신 적 있죠? 그 모양과 굉장히 흡사하게 나타나는 걸볼수 있는데, 전기 쌍극자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또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전기장 선을 그려서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전기장의 개념과 함께 전기장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 편하게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전기장 선 표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기장을 간단 명료하게 정의하면 어떤 전하에 의해 생긴 전기적인 힘이 공간 속 모든 지점에서 가지는 값, 벡터죠. 그런 값의 총체입니다. 여기서 쿨롱의 법칙과 같은 물리적 수식을 통해 공간 속 임의의 지점에 좌표를 입력으로 하는 수학적 함수로 이 전기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수학적 함수가 무슨 의미냐? 그거는 차차 다양한 예시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수학적 함수, 전기장을 이해하려면 공간 속의 수학적 함수, 2차원, 3차원 공간에 대한 수학적 함수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수학적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적 능력을 키우러 공부를 계속해 보죠. 다음 동영상 출처입니다. 칸 아카데미의 멀티 variable calculus 강의의 일부입니다. 공간 내의 함수를 분석하기 위한 수학을 다변수 미적분학이라고 합니다. 영어라면 multivariable calculus라고 하는데, multi는 여러 개라는 얘기고, variable은 변수가 되고, 그 다음에 calculus는 미적분학입니다. 자, 이 동영상을 만든 그 저자의 이름, 그랜트라는 분의 동영상인데요.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변수가 여러 개가 있는 상황의 미적분 학과에 연관이 되는데, 미적분은 당연히 함수에 대한 미적분을 의미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시로 지금 하나의 함수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fx, x에 대한 함수 f는 x의 제곱을 출력으로 내주는 함수. 이런 함수 하나를 예로 들었는데, 이 함수는 변수가 하나밖에 없죠. x라는 변수 하나에 대한 함수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x 외에도 y라는 변수가 두 개가 들어오는 그런 함수의 예를 하나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변수 x, y에 모두 종속되는 그런 함수값 x제곱 더하기 y라는 함수를 예로 들어볼 수 있죠. 자, 이 경우에는 근데 출력이 그냥 x와 y에 의해서 계산되는 숫자 하나의 숫자 스칼라입니다. 근데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가 출력으로 나오는 그런 함수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벡터가 출력으로 나오려면 출력 그 값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3x, EY 이런 식으로 출력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력 자체가 이제 여러 개의 결과가 나오면 벡터 출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함수의 입력으로 x, y가 이렇게 들어갈 때는, 물론 이것도 벡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공간 속의 좌표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통상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공간 속의 좌표로 이렇게 x랑 y를 두 개의 별도의 선이라고 내놓으면은, 그러면 좀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다 변수 함수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다 차원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더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축, y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2차원이라는 공간 속의 한 점이라고 함수의 입력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공간 속의 어떤 전기장을 해석하기 위한 그런 능력을 갖기 위해서 지금 수학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다변수 함수라는 게 사실 다차원 함수, 즉, 뭐 2차원, 3차원 공간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걸 확실히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다차원 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아니면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예시는 지금 x, y 두 개의 변수에 의한 2차원 평면에 대한 함수값 출력, 이 스칼라 값일 때그 출력을 높이로 나타낸 그런 그래프였고요. 지금 이런 표현법, 이제 표현이 다른 방법인 건데, 역시나 2차원 그 공간에 대한 출력을 이번에는 근데 그 값의 어떤 세기를 색깔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출력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 뭐 x제곱 더하기 뭐뭐뭐뭐 더 이제 뭐더 다른 항들이 있을 때이이 출력 값의 크기를 뭐 색깔로 나타내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들은 뭐냐면은 이선 위에 있는 모든 지점에서는 함수 값이 다 동일한 등고선 곧고뭐등 수치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3차원 공간의 어떤 면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방금 뭐였냐면 이런 2차원 XY 평면 입력이 들어왔을 때그 지금 3차원 공간의 어떤 지점들이 출력으로 나오는 지금 XYZ 그 XYZ 점들이 좌표 점들이 출력으로 나오는 그런 함수에 대한 그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신기하죠? 입력이 그러니까 이렇게 죄송합니다. 입력이 이렇게 평면 입력에 대한 출력이 어떤 3차원 공간 속에 이런 면을 이루는 점들이 된다. 이런 상황에 대한 지금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물론 우리 전기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복잡한 상황은 없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까지도 복잡한 상황도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게 다변수 미적분학입니다. 수학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전에 슬라이드를 통해서 봤던
벡터장, 2차원 공간에 대한 벡터장인데, 이런 2차원 벡터장을 이렇게 화살표로 다 나타낸 상황에서 재밌는 게, 사실 우리 그 전기장이라는 것도 모든 공간 속에서의 어떤 힘이었잖아요. 근데 이 힘이 공간 속에 결국은 전하에 주어지게 되는 건데, 지금 그 전기장을 좀더 재밌게 보기 위해서 모든 지점마다 어떤 의미의 전하를 놓고, 그 전하를 그 위치에 놓은 그 초기 상황으로부터 그 힘을 실제로 받으면 전하들이, 이 입자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전하들이 어떤 화살표 전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으면서 이동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입자들의 위치가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만들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그 다변수, 입력과 출력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입력과 출력을 내주는 함수를 생각하는 방법으로 공간 전체를 이렇게 격자로 표현한 이 좌표들, 좌표 격자 자체의 어떤 입력 출력 상황을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표현 방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제일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좀 원초적인, 뭐랄까, 가장 근본적인 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다양한 이론에 대해서 전부 다 공부를 할수 있는 게 다변수 미적분학인데요. 우리는 지금 이 강의에서는 전자기학의 그 전기장, 지금 구체적으로는 이런 화살표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전기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내용을 위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기장은 이제 우리 주변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3차원 공간 아니면 좀더 단순화된 2차원 공간 속에서의 전기장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을, 그 이해의 시작을 우리 그 공간 속의 점부터 보는 걸로 시작을 해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3차원 속에서의 점을잘 이해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차원 공간을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낼 때늘 그려놓는 좌표 공간에 지금 세개 축이 여기 그려져 있는 거죠. 근데 이 3차원 속의 3차원 공간 속의 점을 보기 전에 먼저 2차원 공간 속의 점을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걸 여기서 지금 왜 복습을 하느냐, 여러분 이미 다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2차원과 3차원을 이렇게 쌍으로 같이 보면서 비교를 하는 게, 여러분 꼭그 2차원, 3차원 속에서의 점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차원의 점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럴 수 있을 거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2차원에서는 이렇게 뭐 빨간 점으로 위치를, 이 위치에서의 빨간 점을 그려놓을 수 있을 때, 지금 수직인 X축과 Y축, 두 개의 축 상에서의 어떤 위치를 의미하는 숫자, 두 개의 숫자로 이 점을 나타냅니다. 이 점의 좌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숫자가 무슨 의미냐? 1은 X축 방향의 첫 번째 축인 X축 방향으로서의 몇칸 왔는지, 그 다음에 이 3은 두 번째 축인 이 Y축 방향으로 몇칸 왔는지, 세칸 왔다. 뭐 이런 식으로 그각 축별로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차원 공간 속에서의 어떤 점이든 이렇게 숫자 쌍으로 나타내는 좌표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은, 숫자가 쌍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우리는 그 어떤 2차원 그래프로 그 숫자 쌍이 그 2차원 그래프 내에서의 점으로 표현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차원 좌표 공간을, 좌표 평면을 그려놓고 거기서 어떤
점이 있을 때 얘는 숫자쌍으로 나타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거꾸로 숫자의 어떤 쌍이 있을 때 얘는 2차원 좌표 평면 내에서의 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걸 3차원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차원에서도 똑같이 3차원 공간 속에서의 어떤 점, 이 빨간 동그라미를 생각하고 얘를 표현하기 위한 그 어떤 좌표를 생각할 때는 이번에는 이제 숫자가 두 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숫자 쌍이 아니라 세 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숫자 세 쌍, 세 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1, 2, 5, 이세 개의 숫자는 결국 또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세 개의 축, X축, Y축, 그리고 세 번째 축, 이제 새로 추가되는 세 번째 축, Z축, 세개 축까지 이제 고려했을 때각 축별로 얼마나 멀리 원점으로부터 떨어졌느냐? 그래서 X축 방향으로 한 칸. Y축 방향으로 두 칸. 그 다음에 Z축 방향으로 다섯 칸. 그렇게 이동을 한 위치에 이 점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 숫자 세 쌍이. 그래서 이 숫자, 이 점의 좌표가 이렇게 세 개의 숫자로 나타내지는데, 그세 개의 숫자가 각 축으로 몇칸 움직였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숫자가 이 점의 좌표를 나타내는 거고, 거꾸로, 점의 좌표는 세 개의 숫자로 나타내질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2차원 속에서의 숫자 쌍, 3차원 속에서의 숫자 세 쌍, 얘네들을 늘, 공간 속의 점 내지 숫자의 결합, 숫자의 쌍, 세 쌍. 이것이 상호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개념이라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또 익숙하게 잘 아는 다른 맥락, 다른 어떤 표현 방법, 벡터라는 표현 방법이랑 또 연결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벡터는 2차원 공간 속에서의 벡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시나 또두 개의 숫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벡터를 이런 소괄호 형식으로 표현을 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좀더 통상적으로는 벡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로로 숫자를 쓰는 게더 익숙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두 개의 그 표현 방법을 구분하기 위해 점의 좌표는 이렇게 소괄호 방법, 그리고 벡터는 이렇게 대괄호의 세로 숫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이 벡터가 원점에서 시작될 경우에는 이 1,3이라는 이 벡터의 이 좌표랑 이 점의 위치 좌표랑 두 개가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벡터 자체가 이제 물론 꼭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여기처럼 이렇게 여기 임의의 점에서 시작하는 그런 원점을 그런 벡터를 그려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벡터도 원점에서 시작하는 걸로 생각하는 게 특히 이 벡터를 나타내는 이 숫자쌍이랑 연결지어서 생각하는데 편하게 해줍니다. 두 벡터의 합,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두 벡터, 1번 벡터, 2번 벡터는 둘다 원점에서 시작하는 걸로 생각하고 숫자 좌표를 만들어줄 수 있지만 두 번째 벡터를 첫 번째 벡터의 끝점에다가 시작하도록 이동을 시켜가지고는 이렇게 두 개의 화살표 왔다 갔다 이렇게 오고 온요 끝점을 이제 두 벡터의 합으로 놓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3차원 공간에서도 이 3차원 세 숫자쌍, 숫자 3쌍으로 나타내지는 이 좌표를 벡터 형식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여기서 이 점과 이 화살표의 차이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화살표 벡터는 꼭 원점뿐만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든 시작을 하는 그런 벡터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게 유일한 차이점이지만 사실은 뭐 원점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게 그거가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 숫자 세 쌍이라는 개념과 벡터라는 개념이 위치 벡터라고 하죠, 여러분. 이두 개가 사실 굉장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걸 왔다 갔다 하게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위치, 점의 어떤 좌표일 뿐인 어떤 위치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연산 기법들을 벡터 형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이두 벡터의 합을 구하는 그런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떤 벡터의 연산 그런 이론을 우리가 갖다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어떤 점의 좌표에 대해서 적용하게 될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3차원 점을 벡터 형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3차원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그래프는 대부분 이런 형태인데, 2차원 입력, 즉, 입력 변수가 두 개, 여기서는 X와 Y로 표현되고 있는데, 두 개의 입력 변수를 갖고 하나의 출력을 내주는 지금, 여기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면 계산되는 숫자가 하나죠. 하나의 출력을 내주는 그런 그래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입력이 X축, Y축, 이고 출력이 이제 Z축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요거에 이 3차원 그래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전에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2차원 그래프를 보면서 두 경우를 비교해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의 이해를 좀더 도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2차원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만약에 이런 fx는 x에 대한 함수 f의 출력은 x의 제곱일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입력 숫자가 하나에 대해서 모든 하나의 입력 숫자에 대해서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입력 2의 경우에 출력이 4하고 입력 마이너스 1인 경우에 출력이 1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지금 모든 입력 숫자에 대해서 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점을 좀 찍어 보면은 실제로 이제 뭐 2,4, 그다음에 마이너스 1,1이라는 그 입력 출력에 해당하는 점들을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입력을 가로축으로 두고 출력을 세로축으로 둬가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 점을 이렇게 찍어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2,4라는 점에 대해서 점을 하나 찍고 또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에 대해서 입 출력 쌍에 대해서 2차원에 대한 점을 이렇게 찍어주면은 점을 이렇게 몇 개를 찍어주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점을 잇는 여러분 어린이들 하는 그점 잇는 그런 놀이 있죠? 그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점이 있다 보면은 이 전체적인 그래프가 전체 모든 공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출력의 모양을 가질 것이다라는 그런 걸 예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 이 그래프의 그림을 그려놓고는 우리가 그 전체 그 그래프 개형을 보면서 어떤 입력 값에 대해서 그 값의 출력이 어떻게 나올지를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3차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차원 공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입력은 X축, Y축. X축, Y축은 입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입력이 2차원 경우처럼 그냥 숫자 하나가 아니라 이제는 숫자가 두 개가 들어가는 숫자 쌍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인 경우에는 출력이 어떻게 되느냐? 1제곱 더하기 2제곱 하면 5. 이런 좌표가 하나 나올 테죠. 이제는 점 쌍이 아니라, 그러니까 숫자 쌍이 아니라 숫자의 세 쌍둥이, 그러니까 세 개의 숫자가 하나의 묶음으로 된 것이 하나의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5라는 세 개의 숫자가 하나의 좌표로 만들어져서 이 그래프에 이 그래프를 구성하는 점 중에 하나로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X축이면 1, 그 다음에 이쪽이 Y축이면 이제 Y축으로, Y축 방향으로 두칸 가고, 그 다음에 이때의 입력, 1,2라는 입력에 대한 출력, Z값 5 잡아가지고, 요 점을 지금 이 공간 안에다가 점으로 찍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 개의 입력점에 대해서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점을 계속 다양한 입력 값에 대해서 이렇게 찍어가다 보면은 계략적인 그래프의 개형을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지만 이 지금 요 정도 점으로는 좀안 보일 수가 있지만 점을 점점 더 많이 찍다 보면은 모든 가능한 이제 이 X, Y 평면에 있는 모든 가능한 점쌍을 다 대입을 하면 이런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거니까 2차식이잖아요. 2차식이면 포물선 모양이 나온 걸 예상할 수가 있죠. 이 포물선은 지금 3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오목한 접시처럼 되는 거죠.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XY 평면이 입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입력 어떤 공간이 되는 거고, 이 입력 공간의 모든 점에 대한 그 출력을 지금 보여주는 그래프가 요 요목한 요 출력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함수를 좀 바꿔가지고, 자, 새로운 fx 함수를, fx, y 함수를 써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아니라 2분의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런 형식으로 바꾼다. 이랬을 때, 여러분, 이 3차원 그래프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아, 이 2분의 1을 바꾸면 어떻게 될 것이다를 가늠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지점 x, y에 대한 출력이 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좀더 뾰족했던 그래프가 조금 더 뭉툭하게, 오목한 게좀더 뭉툭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뭐 여기 숫자 2분의 1을 뭐 예를 들어 이제 더 작은 숫자로 바꿔서 더 작아지도록 12분의 1로 바꾼다. 이렇게 될 경우에 역시나 높이가 이제 또 방금 상황보다 더 6분의 1만큼 작아져야 되니까 이렇게 훨씬 더 이제 완만한 오목한 모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요 상황을 보면은 여기까지는 아주 자연스럽게 3차원상에서 그래프로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게 이제 입력이 3차원 공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이제 3차원 공간상의 그래프로 표현이 어려워지죠? 아니면 입력이 4차원 공간, 예를 들어 XY, Z, 그 다음에 뭐 A까지 4개의 변수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시각적으로 그래프로 보여주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함수를 다 그래프로 그려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고요. 이 그래프로 표현이 가능한 이런 운 좋은 경우들이 있는 게, 이런 운 좋은 경우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보는 게, 사실 이 경우들이 실제 생활에 많이 등장해서라기보다도 실제 생활에 등장하는 실제 생활의 케이스를 좀더 단순화시켜 가지고는 우리가 좀더 시각적으로 직관을 얻을 수 있게 하려고, 맨날 우리가 이 2차원 이 그래프를 봤던 거는 입력을 아주 그냥 단순화시켜서 1차원으로 단순화시킨 상황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봤던 거거든요.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해지면 이제 입력을 2차원 공간까지 생각하는 거고, 사실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게 이런 2차원에 대한 그래프 내지 3차원 공간에 대한 어떤 지점마다 값이 결정되는 그런 그런 함수, 그런 게 실제 생활에 가장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를, 그리고 그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그래프를 표현하기 어렵다는 걸 여러분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이제 2차원, 3차원 공간의 좌표, 그 다음에 그래프 이런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지금 배우고자 하는 그 개념, 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벡터장. 장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스칼라장, 벡터장 종류들이 있겠지만, 여기선 지금 벡터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벡터장, 여기서 얘기하는 벡터장은 지금 입력 변수의 개수와 출력 변수의 개수가, 출력, 뭐 변수라기보다는 출력, 결과의 그 개수가 지금 같은 그런 상황을 예로 먼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변수는 x, y 각각 두 개가 들어가는데, 출력은 y 세제곱 마이너스 9y 그리고 x 세제곱 마이너스 9x라는 두 개의 출력 결과 값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 자체도 두 개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숫자 두 개가 묶음이 돼서 벡터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전에 그 전기장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게, 이제 벡터장은 모든 좌표마다 어떤 벡터가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이 함수를 보면 모든 x, y에 대해서 다 이렇게 출력 x 성분,출력 y 성분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은 이제 임의의 점을 하나 찍어볼 수가 있는 거죠. 임의의 입력점. x, y 중에 x는 1이고 y는 2인 그런 점을 찍고 이 점에 대한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y 세제곱 마이너스 9y를 실제로 계산을 1,2에 대해서 해보면은 첫 번째 출력 결과 값은 2의 3승 마이너스 9 곱하기 2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성분, 결과의 두 번째 성분은 1의 세제곱 마이너스 9 곱하기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10. 첫 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10, 두 번째 성분은 1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함수의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 1,2라는 좌표의 위치에 대해서 출력이 마이너스 10,8이라는 벡터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전에 그 설명을 드릴 때 이런 그래프에서 입력은 점으로 생각을 할, 이런 벡터장에 대한 그래프를 볼때 입력 좌표는 점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고 출력은 벡터로 화살표로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 벡터장의 개념과 잘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0,8이라는 그 우리 그요 칸을 셀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가 이제 열 칸을 센 거고. 근데 그열칸 중에 한 칸이 이제, 오른쪽 여기서 시작하니까, 1 지점에서 시작하니까 9까지 오고, 그 다음에 8까지 쭉 세면은 여기까지 오는 화살표가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요점뿐만 아니라 이 점에서도 다 각각 출력으로 계산될 수 있는 벡터들을 다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각각 이런 식으로 다양한 노란색 화살표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되게 좀 복잡해지죠? 좀 지저분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좀더 다른 표현법을 생각하는 게좀더 나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 화살표의 길이를 그냥 다 일정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화살표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는 경우 이런 길어지는 경우에는 화살표들끼리 서로 겹치거나 아니면 서로 이렇게 만나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화살표의 길이들을 일단 다 통일시켜 버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 흔히들 이렇게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뭐 방향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분명히 색이 정보는 안 나타내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색이를 색깔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갈때 이렇게 색깔이 좀 부드럽게 변하고 있죠? 빨간색은 좀더 세기가 크다. 파란색은 좀더 세기가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통해서 나타내기도 하고요. 조금 더 아니면은 그 실제 그 크기보다 훨씬 더좀 줄여가지고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도 있어요. 색깔이랑 같이. 그래서 파란색의 경우에는 작은 값으로 이미 했는데 그걸 실제보다도 좀더 좁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거의 보이지 않고 빨간색은 좀 길게 나타나고 초록색은 덜 나타나고 이런 경우는 이제 색깔만으로 전달이 좀 부족하다 싶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에 예시로 보여드렸던 풍향 벡터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그 화살표 조금 길이를 통일시켰다든지 아니면 훨씬 더좀 이렇게 줄여서 표현한 그런 형태로 표시를 하기도 했었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 이제 벡터장의 개념과 그 다음에 벡터장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벡터장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 유용한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2차원 평면 안에 이제 이런 동그란 점들이 있는데 이 점들이 다 물방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방울을 이제 움직이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물방울이 공간 속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일정한 격자에 물방울들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딱 애니메이션을 시작하면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 움직임을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각 물방울이 지금 존재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 물방울이 움직이는 방향과 세기가 결정이 되는 거겠죠? 지금 이 물방울 같은 거 보세요. 얘는 지금 고정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 위치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는 그런 벡터장이 지금 여기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 지점을 하나 예로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요 지점을 지나는 모든 이 물방울들은 바로 이렇게 왼쪽으로만 흘러간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대로 거의 왼쪽의 수직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좀볼수 있죠. 여기서도 어느 정도 보면은 이 지점을 지나는 물방울은 이렇게 바로 아래로 가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위로 가는데 좀더 빨리 가고, 그런 거를 우리가 여러 개의 물방울이 이동하는 그런 예들을 보면서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들을 몇 개를 그려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점들은 움직임이 전혀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화살표가 비어있는 상황인 거고,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이 노란 화살표들이 방금 그 물방울들을 움직이던 벡터장을 조금 더 깔끔하게 표현한, 실제로 지금 방금 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으로 들어갔던 벡터장인 거예요. 자, 이걸 이제 겹쳐놓고 보면은 입자들이 실제로, 이두 화살표 보세요. 얘네들은 서로 입자들을 모이게 만들죠. 입자들이 실제로 이제 이 화살표들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벡터장이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에다 물을 놓게 되면은, 아니면 뭐 공기를 놓게 되면 공기가 계속 흐르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어 가는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는데, 좀 다른 걸 보죠. 자, 이제 다른 예시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이 실제로 입자를 놓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꼭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화살표만 보고도 여기에 이제 입자가 나오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것 같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는 것 같다가 뭔가 이렇게 꾸불꾸불 흘러간다는 걸볼 수가 있죠. 다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꾸불꾸불 흘러가는 상황이 되면은, 조금 전에 봤던 상황처럼 입자들이 다한 군데 막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 같진 않잖아요. 화살표만 보고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애니메이션을 그려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게 되는 그런 정도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입자의 밀도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입자의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느냐, 아니면 입자들이 더 모이느냐, 아니면 입자들이 더 이렇게 서로서로 멀어지게 되느냐, 이런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그걸 발산, 벡터장의 발산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벡터장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게 되는데, 만약에 이 상황은 지금 입자들이 뭐 회전을 하는지, 회전을 하면 어떤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는지, 아니면은 입자의 밀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게 되는지, 그게 만약에 그런 밑에 깔린 그런 속성들이 있다면, 그게 이 벡터장을 만드는 어떤 함수, 수식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그런 이런 뭐 상황이 되는지, 다양한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게 됩니다. 좀 전까지는 이제 2차원 벡터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3차원 벡터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데, 좀 전까지는 2차원 벡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3차원 벡터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벡터장은 입력 변수들이 3차원, 그러니까 3개의 입력 변수가 들어가는 그런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 함수의 출력 역시 3차원 출력이 나와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임의의 그 각각의 그 값들이 나올 수 있다고 가정해서 이제 그냥 정으로 표현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3차원 벡터장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임의의 특정 지점 x, y, z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마다 각각에 대한 어떤 3차원 벡터를 계산할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예시를 몇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정말 정말 아주 간단한 예시 하나로, 출력이 그냥 상수다. 1,0,0. 그러니까 입력 변수 값이, 입력 지점이 어느 위치가 입력으로 들어가든 간에 거기에 대한 출력은 언제나 그냥 1,0,0이라는 1,0,0 x방향으로 단위 1 벡터인 이 벡터가 모든 점에서 출력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벡터장인데, 모습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 속에 어떤 점에서든 간에 모든 그 지점에서의 그 주어진 이제 벡터는 다 이제 x방향의 단위 벡터로 표현되는 거죠. 벡터장 중에서는 정말 이거보다 더 간단한 벡터장이 있긴 어렵겠죠.
뭐 바람을 예로 든다고 생각하면 그냥 모든 지점에서 바람이 똑같이 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거 약간 수정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1,0,0이 아니라 y,0,0으로 바꿔보죠. 이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y축이 지금 요 축인데, y축이 이제 y축이 양의 방향으로 가는지 음의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 부호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 위에서 와, 요 아래서의 상황이 달라질 테고, 또 y 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세기가 더 커지겠죠? 이 x 방향으로 가는 화살표의 길이가 더 길어지고, y 값이 작을수록 화살표가 이렇게 더 작은 거겠죠. 그래서 여기 이 벡터장 표현 방법에서는 길이와 색깔이 모두 이제 그 벡터의 세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푸른색 이 벡터는 이제 값이 세기가 작은 벡터를, 그리고 붉은색 벡터는 더 세기가 큰 벡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y가 1일 때 x 방향으로 1짜리 단위 벡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짧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y 값이 커지면은 요 벡터, 이 붉은 벡터 값들이 화살표가 너무 길어져서 겹쳐지게 되니까, 그걸 좀더 이렇게 줄인 그 길이 자체를 비율적으로 줄여가지고 나타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보면은 y 값에 의해서만 벡터의 길이가 달라지고, y 벡터의 방향은 언제나 x축 방향이고, 뭐 양의 방향이든 음의 방향이든, 그리고 x 위치 좌표가 변하든 z 위치 좌표가 변하든 벡터의 모습이 달라지진 않는 걸볼수 있습니다. y 값에서만 의해서만 벡터 값이 달라졌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벡터장을 더 예를 하나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출력이 x, y, z예요. 그러니까 출력이 입력하고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입력 지점 자체를 우리가 어떤 위치 벡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이 이미의 x, y, z를 이 물론 이렇게 1, 뭐 어떤 x 방향 성분, y 방향 성분, z 방향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만, 걔네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하나의 위치 벡터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위치 벡터랑 뭐가 같냐면은 이 점에서의 출력 벡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서의 출력 벡터 자체가 이렇게 방금 그 벡터랑 똑같은 이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지점마다 이렇게 출력 벡터가 나오는 건데, 이 출력 벡터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지점마다 원점과 이어지는, 원점으로부터 이어지는 벡터랑 같은 방향의 출력 벡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점에 가까이 있을수록 벡터의 길이가 작습니다. 왜냐면은 원점에 가까울수록 X좌표, Y좌표, Z좌표 각그 성분이 작을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반대로 이제 X, Y, Z 그 값들이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좌표 자체가 원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화살표가 길어지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화살표도 길고, 이그 가까운 원점 가까운 데서는 파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방향 자체가 다 원점으로부터 바깥을 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 모든 사방팔방으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벡터장이 되는 건데, 여러분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시겠죠? 이 외에도 다양한 예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벡터장이 어떻게 될지 그걸 머릿속으로 가늠하는 연습을 계속 해보셔야 할 겁니다. 자,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벡터장이 이거였죠. 입력과 출력이 정확히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점의 입력 좌표 값이 출력 벡터랑 똑같은 상황이었죠. 자, 이번엔 좀더 복잡한 예를 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출력의 x 성분은 y 곱하기 z, 출력의 y 성분은 x 곱하기 z, 출력의 z 성분은 x 곱하기 y. 이런 상황에 출력을 주는 벡터장을 한번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 여러분, 뭔가 어떤 경향성이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왜 벡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조금 더 이렇게 바로 와닿지는 않죠.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분석하는데 가장 이제 체계적인 방법은 각 성분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Z축 성분만을 한번 골라내가지고 그 Z축 성분이 위치마다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평면 자체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요 평면은 그러니까 요게 Z축이어가지고 요게 X축, 요게 Y축이어서 요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면은 지금 XY 평면이거든요. 그 XY 평면만 한번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요게 X축, 요게 Y축이 된다면은 자, X 곱하기 Y의 값을 생각을 해보세요. X 곱하기 Y의 값은 X도 양이고 Y도 양일 때는 양. X도 음수고 Y도 음수일 땐 양. X가 양수고 Y가 음수일 땐 음수, Y가 양수고 X가 음수일 땐 음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각 사분면마다 지금 여기 1사분면에 있을 때는 Z축 성분들이 다 지금 위로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Z축 성분들이 다 위로 올라가야 되고 그렇거든요. 여기 보죠. 이제 지금 회전을 시켜가지고 Z축 성분들을 보기 위해서 회전을 시킨 건데 Z축 성분들은 전부 다요 사분면에서는 위로 향하고 있었고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요게 이제 요 사분면이 요게 지금 그 XY 평면 기준으로서의 요 사분면인 겁니다. 지금 요 축이 이제 이번에는 Z축이 된 거고 요게 Y축 아니면 X축인 상황인 거죠. 2사분면이니까 네, 이게 Y축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 사분면에서 보면 그 Z축 값들을 보면 다 값들이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위로. 양수란 얘기죠. 요 사분면은 뭐겠어요? 지금 2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인데 다 Z축 그 벡터 성분들이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려서 이제 요쪽 사분면에 해당하는 두 번째 사분면, 이쪽 사분면에 해당하는 Z축 성분들을 보면 다 아래로 향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죠. 게다가 또알수 있는 게 뭐냐면 원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화살표가 길어지는 걸또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3, 4분면 보면은 여기서도 여전히 Z축 방향 성분들은 다 위로 가고 있고 여기 마지막 또 보면은 아래로 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각 X 방향 성분, Y 방향 성분, Z 방향 성분 지금 Z방향 성분에 대해서 한 것처럼 X방향 성분, Y방향 성분도 마찬가지로 벡터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양수일지, 음수일지, 그리고 그 벡터 그 성분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지를 다 마찬가지로 사분면을 만들면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다 각각 분석을 해보면은 벡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가늠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수식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벡터장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할까라고 생각하면 그게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방금 해본 것처럼 각 성분별로 차근차근히 어떤 특정 점에 대해서 어떤 값이 계산되는지 그런 거를 다 이렇게 화살표를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가면서 예시 화살표들을 이렇게 찍어가다 보면은 전체 모양이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거를 좀 가늠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단해 보이는 출력인데도 벡터장 모양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런 그 벡터장 함수 수식이 조금만 복잡해져도 굉장히 복잡한 모양의 벡터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벡터장을 만들기 위해서도 상당히 간단한 수식만으로도 그걸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